오늘 저한테 뭔가 정확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다 틀릴 거예요. 그 전에 그래왔듯이.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머릿속에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것이에요. 파크라이프 앨범을 들었을 때 미국 시장에 넘어옵니다. 실제로 Girls and Boys는 블러의 가장 큰 미국에서의 히트곡입니다. 이걸 들었을 때 미국 시장이 가지게 된 충격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나라는 락으로 클럽 튠을 만드네? 미국 락은 안 하던 짓입니다. 그때까지. 안 하던 거죠? 네. 사실은 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블러가 파크라이프에서 해놓은 실험 중에 이제 대중적 코드로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건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파크라이프는 뭐 브리팝 밴드의 전체 커리어를 놓고 누구의 커리어가 더 위대했느냐 이런 건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고, 브리팝의 전성기에 누가 가장 레전더리한 앨범을 냈느냐라고 했을 때 아, 한두 장이 지금 각축을 벌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단연 가장 강력한 캔디데이 중 하나는 역시 블러의 파크라이프입니다. 94년 앨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팝의 모든 유행이 요 앨범으로부터 촉발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제시한 게 스웨이드였다면 그걸 폭발시킨 거는 블러였고, 사실 뭐 블러도 선구자에 가까웠죠. 어떤 맞습니다.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그걸 대중적으로,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뿌린 거는 오아시스라고 봐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블러보다 훨씬 캐치하고 폭발적인,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락앤롤로서의 매력이 있었지만, 네. 브릿팝이 브릿락이 아니라 브릿팝일 수 있었던 거에는 역시 저런 블러의 재기 발랄하고 발칙하면서 어떻게 좀 힙합 같지 않아요? 약간 되게 혼종적이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런던이나 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90년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X세대 라이프 스타일을 노래했던 뭐 그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로비나 네. 넥스트나 이런 팀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 블러가 런던을 위시한 영국 젊은이들의 그런 사소한 고민들, 뭐 섹스 라이프를 비롯해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 뭐 미래에 대한 고민, 특히 뭐 관계에 대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렬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낸 대표적인 밴드라는 사실에는 뭐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의 성격에는, 이 앨범의 성격에는, 그래서 저 작가주의적으로 말하면 도착증, 그렇죠, 염세주의. 집착과 염세주의가 진짜 끝이에요. 이 앨범이 이제 그 음악을 하고 싶었던 청소년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을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그게 이제 이 앨범 타이틀곡인 파크라이프죠. 네. 별거 아닌 일상을 겁나 밝게 겁나 어두운 얘기를 잘합니다. 네. 쪼잔한 얘기를 지적으로 또 풀어내고. 뭐 이렇게 똑똑해?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블러 음악을 들을 때 늘 받는, 그래서 블러와 오아시스를 비교할 때는 이런 식이에요. 자, 블러는 저 팀에 이런 천재가 있어서 이런 걸 해냈다. 머리로 음악을 한다. 네, 그리고 맨체스터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아카이브가 엄청나게 많고 그걸 효율적으로 묶어냈다. 맞아요. 그리고 맨체스터 저 사람들은 그냥 미친 사람들. 본인의 예측이 틀렸다고 자꾸 미친 사람들이라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정신이에요? 아, 대단하죠. 하여튼 그런 왜 지난달에 저 결혼을 해? 그 아직은 나를 욕 보이려고. 아직 몰라. 아, 그건 그래요. 예. 네, 갤러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정치하고 똑같아요. 이게 한번 자기가 자기 자리 나가리 되면은 네. 국민의당 찾아 떠납니다. 아, 여기서 또 새로운 미래 찾아 떠나는 거예요. 아.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이제 없으니까 결국 다시 뭉칠 거예요. 자. 블러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제작자들도 충격적이고 작가들도 충격적인 음악. 블러가 사실 뭐 블러는 그래서 상류층의 음악이다. 오아시스는 노동계급 음악이다. 이건 맞지는 않아요. 사실 블러도 멤버들마다 뭐 다 출신 성분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쨌든 그 댄디하고 힙한 런던의 젊음을 강박적으로 그려낸 팀이 분명히 블러가 맞죠.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야성적이고, 그래서 비틀즈의 버즈한 비틀즈다. 예, 버징한 사운드의 비틀즈다. 노이즈한 비틀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오아시스와는 대비가 되는데, 둘 다 공통점은 있었죠. 뭐냐면 미국 애들을 싫어했어요. 특히 블러의 커트 코베인에 대한 혐오도 되게 유명하고. 맞습니다. 갤러거도 나중에 노엘이 인정은 했지만 내가 유일하게 그래도
커트 코베인만은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다 이룬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한 맞습니다. 어른스러운 말이었던 것 같고 당시만 해도 얼마 찌질합니까?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대로 계속 싸우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대로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리팝의 그래서 정서를 이해할 때 그 영국 특유의 섬나라 그 좁은 바닥에서의 강박과 쪼잔함 플러스 미국 대중음악에 대한 로망과 실제로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받지 않았어라고 짐짓 눙치면서 오히려 그들이 없는 거를 우리는 그래도 갖고 있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당대의 사실은. 영국 음악들이 그래서 일종의 현미 서적이에요. 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큰 서적 가면 혐한 서적 섹션 따로 있는 것처럼 네. 이 찌질한 섬나라 사람들이 그 감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 음악을 J-POP을 끝끝내 무시하고 K-POP만의 모멘텀을 쌓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던 K-POP의 역사와도 좀 뭐 아주 다르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볼 우리가 아니고 선배님이 숙제네 숙제 학자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무슨 저 음악평론가들이 자꾸 저 명반 몇 선 이런 책만 내는데 영원히 굶어 죽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둘 다 시대와 K-POP에 대한 비교? 네, 둘 다 팝이 들어가는 것도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어쨌든 네. 데이먼 알바는 파크라이프 한 장으로 뭐 할 일을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물론 그 이후에 실패한 거는 아닙니다만 네. 이제 그 이후에 94년에 정점을 찍고 95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브리팝 대전이라고 있어요. 더 배틀 오브 브리팝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남북 전쟁. 예. 네, 요게 이제 재밌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하고 다음 노래 오아시스로 좋아요. 갈게요. 블러가 먼저 떴죠. 당연히 블러가 브리팝에서 선두 주자였어요. 그랬는데 맞아요. 오아시스가 Definitely Maybe를 내놓으면서 네. 못지않은 밴드가 등장했고 실제로 비틀즈의 후예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블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둘의 사이가 별로 나쁘지도 않았었고 나름 동반자적인 음악 스타일이 다른 밴드였거든요. 맞아요. 다른 음악이에요. 그 다음 앨범을 놔두고 이 블러의 아마 당시 음반 살 때 EMI였나? 승부수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마케팅 전략인 거죠. 우리가 오아시스보다는 한 수 위지. 그렇죠. 라는 그 자신감으로 새로운 싱글을 동시에 날짜를 옮겨서 동시 발매합니다. 같은 주에. 적어도 그 나라 안에 있는 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태지 나오면 모든 가수들이 놀았다고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기억하실 텐데 뭐 빅뱅과 엑소가 주 단위로 멜론 차트에서 경쟁했던 거 뭐 그런 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그 배틀 오브 브리팝이라는 게 사실은 한 주에 싱글 차트를 두고 양 그룹이 경쟁을 벌인 예, 영국 음악 역사상 아주 전례가 없는 어떤 팝 쇼 비즈니스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해보면 전 진짜 쓸데없는 소리만 할 거예요 오늘. 왜냐면 전 못 맞추거든요. 이 배틀 오브 브릿팝이 참 재미있었는데 이걸 보기 이전에 기시감이 딱 드는 게 있었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농구대잔치 할 때 삼성전자하고 연세대 농구부의 라이벌 관계가 블러 대 오아시스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스포츠신문 1면에 나오고 내일은 누가 스포츠신문 1면에 나오고 심지어 영국 언론들은 이 황색지들은 그 연예 기획사들하고의 유착관계도 되게 심해가지고 아, 그렇죠. 블러 기사 나오는 날 옆에 다른 잡지에는 오아시스 기사가 무조건 나오게 배치하는 그렇죠.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언론전도 포함돼.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는 언론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떡밥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클릭수 벌어주는 예, 이거는 뭐 이재명 한동훈 이상의 클릭수를 보장하는 그러니까요. 떡밥인 겁니다. 그것도 또 상대가 돼야 사람들이 또 싸움을 붙여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둘은 상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개가 있죠. 블러의 컨트리 하우스와 오아시스의 롤 위딧이 정면으로 맞붙었는데 이 싸움의 승자는 놀랍게도 블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러가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컨트리 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었던 앨범 네. 바로 Great Escape. 아, 네. Great Escape. Great Escape이 네. 롤 위딧이 수록된 오아시스의 그 절대 명반이죠.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 모닝 글로리 앨범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네. 상업적인 기준입니다만 물론 나중에 평가에 있어서도 The Great Escape은 파크라이브에도 물론 못 미치지만 네.
모닝글로리 앨범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전투를 블러가 이김으로써 브리팝의 추는 오아시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95년의 풍경을 잠깐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50대 50 싸움이던 시절. 오아시스의 Live Forever입니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 95년이면 제가 한창 랩 연습 많이 할 때였어요. 래퍼들의 클래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995년 투팍의 Me Against the World, 맙딥의 Infamous가 나왔고요. 정말 황금 시대네요. 본턱스 에나모니의 1999 이터널 앨범도 이때 나옵니다. 아닉스의 All We Got Is Us도 이때 나옵니다. 다양하기도 했고 제가 브리팝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는 찾아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다 이 노래였거든요. 그렇죠. 원더월이고 Don't Look Back in Anger였거든요. 이걸 듣고 이제 파크라이프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역시 진심에도 값이 있다. 오아시스 게 좀 더 비쌌나 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어요. 지금 와서 들어봐도 파크라이프가 더 재밌는 앨범이지만 공부할 게 많은 앨범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더 뭐랄까요? 브리팝이 갖고 있는 다양한 레이어를 더 많이 보여주는 앨범. 그런데, 분석했을 때 뭐가 더 나와요? 네. 근데 모닝글로리 앨범은 그냥 좋은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틀즈를 두고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과연 뭐 비틀즈가 사상 최고의 밴드냐? 더 당시 스톤즈도 그렇고 뭐 더 훌륭한 밴드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늘 결론은 야 비틀즈의 음악이 제일 좋았잖아? 약간 이런 아주 그냥 뭐 장사미사들의 뻔한 말이지만 그 말에도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그만큼 굉장히 캐치했던 음악을 했고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웠고 예, 돌아가지 않았던 네. 그런 음악이었죠. 가장 좋은 아티스트는 평론가들의 말이 짧아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평론가들의 어휘를 바닥냅니다. 예. 전성기의 오아시스는 그러했습니다. 그랬죠. 예. 뭐 이후에도 이 블러와 오아시스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었지만 사실 그 94, 95년도 95년도 브리더워드였나에서는 94년에 오아시스가 아니 블러가 받고 95에 오아시스가 받았을 때 나와서 둘이 그 블러를 조롱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유명한데 물론 그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짐짓 무심한 듯 했던 거는 원래 블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출신 성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우리 같이 가자 축하한다 이런 말도 먼저 던지고 근데 이거를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역시 오아시스였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떤 언더독 마인드가 결국에는 조금 더 다수의 대중들에게 설득적인 어떤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남북전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로 1, 2년간 오아시스 블러를 포함해서 수많은 밴드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브리팝의 전성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 와중에 결국 영국의 영국 문화의 특징이자 숙명이죠. 피할 수 없는. 미국의 장르는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리하여 지금도 후기라고 구분하기도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애매합니다만 하죠. 후기의 다수의 브리팝 밴드들은 얼터너티브 락 밴드로 구분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일레스티카가 있습니다. 일레스티카의 커넥션을 골라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 저스틴 프리시먼의 뭐 개인사를 알기 이전에도 저는 이 앨범을 듣고 그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웨이드에 있을 때 노래를 하고 싶었나 보다. 근데 안 시켜줘서 나갔나 보다.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브래드 앤더슨과 연애를 하다가 도중에 데이먼 알반하고 바람을 핍니다. 해고 사유죠? 네. 네. 뭐 말이 되네요. 그리하여 새 직장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개혁신당 엘라스티카가 되겠습니다. 개혁신당. 네. 재밌는 게 스웨이드 물론 이제 짧게 활동했던 멤버까지 합하면 이제 두 명이 나가서 따로 차린 그룹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브리팝 풍경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더 오래 버티고요. 네. 네. 조금 더 색깔적으로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스웨이드의 브리팝 정서와는 또 다른 우리가 또 익숙한 브리팝의 정서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요 일레스티카를 뭐 스웨이드 이상의 밴드라고 평가를 하지는 그렇긴 어렵지만 그렇긴 어렵지만 적어도 요 피크 시절의 명곡들과 앨범들은 브리팝을 언급했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늘 꼽히는 네, 그런 명반인 경우가 많죠. 사실은 기본기의 측면에 있어서 포스트펑크와 뉴웨이브가 아주 좋은 비율로 맞아요. 섞여있다 네. 정도의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셀프 타이틀 데뷔 앨범은 그래서 꼭 한번 필청을 권합니다. 95년작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바탕 브리팝이 휩쓸고 지나간 그 와중 소용돌이의 와중에 역시 또 한 축을 담당했었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뭐 브리팝 사운드와 굉장히 이제 일치하는 지점이 많이 있지만 뭐랄까 브리팝의 네. 푸 파이터즈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또 보컬에서 주는 매력과 전체적인 멤버 구성에서 오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 블러 형들하고 오아시스 형들하고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최고 밴드 출신 멤버가 만들어낸 또 다른 엘리트 맞습니다. 이게 케이팝엔 저는 아직 그런 사례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이를테면 H.O.T보다 JTL이 더 오래간 것 같은 격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지는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거의 없네요. 최근에 저 JTL의 곡의 리믹스 버전이 야구장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Better Day요? 예, 그 삐끼삐끼송 이라고 알려진 삐끼삐끼송이요? 네 그렇구나. JTL은 끝났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레스티카도 끝났지만. 네, 어쨌든 당대 브리팝을 회상할 때 다들 뭐 기본적으로 4대 그룹이라고 해서 네. 블러, 스웨이드, 오아시스, 펄프까지 이제 펄프 음악 곧 들어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펄프까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의외로 일레스티카는 많이 놓치는 밴드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기를 뭐 따로 찾아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94년 앨범 얘기했으면 95년 앨범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95년에 브리팝 앨범을 얘기하라고 하면 한 장만 얘기하라고 하면 이 앨범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브리팝 역사상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기도 하는 네. 네. 브리팝의 고전 중에 고전 네. Different Class 앨범 가운데서 펄프의 Come on People입니다.
You wanna live like common people. You wanna see whatever common people see. Wanna sleep with common people. You wanna sleep with common people like me. But she didn't understand. And she just smiled and held my hand.열정적인 팬들은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듭니다. 런던의 저 사람들, 맨체스터의 저 사람들, 셰필드의 펄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를 안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러와 오아시스는 젊었거든요. 자비스 카크와 펄프는 이미 한참 오랫동안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을 이때 보죠. 그렇죠. 브리팝이 아닌 음악을 이미 했었던 밴드고 더 스미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더 스미스의 전성기에 데뷔했고 네. 잘 안 풀렸습니다. 폭망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블러와 오아시스가 누가 더 낫냐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벼랑간 나타나서 예, 가장 그 핫했던 95년 한복판입니다. 벼랑간 나타나서 브리팝 최대 앤썸을 만든 팀은 펄프가 됐어요. 그거 참 재밌는 역사인데. 가장 브리팝다운 히트 앨범 되겠죠. 그렇죠. 가사도 굉장히 그 영민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재치가 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브리팝적이지 않았던 밴드가 결과적으로 브리팝 최대 명곡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건데 펄프의 커먼 피플이랑 버브의 비러스윗 심포니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비러스윗 심포니도 브리팝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 노래 자체가. 근데 얼른 들으면 미국 음악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펄프의 커먼 피플은 그야말로 이제 이중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 염세적인 냉소적인 의미로 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그걸 비꼬아서 야 나도 평범하게 나도 니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우리 펄프네들의 네. 목소리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재미가 있고 브리팝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서의 모음집 같은 것 같아요. 뭐 기타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기타는 우리가 쟁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사운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주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타는 뭔가 장렬하는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정서는 소프트예요. 맞아요. 네, 달콤하고 뭔가 소프트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대체 저 영국인들이 하드코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하드코어 따위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초와 미국 마초가 좀 다른 느낌이죠. 이게 영국 마초는 한 대 때리면 쓰러질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질은 나빠요. 아, 맞아요. 네. 성격이 고약하죠. 네. 성격이 고약한 거고, 아무튼 좀 그 좀 마초성이 다른데.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곡입니다. 예, 그야말로 브리팝 시대의 최대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에요. 매우 그렇습니다. 이 팀이 인기가 정점에 올라갔던 올라가기 직전이었던 때에 글래스톤베리의 네 피라미드 스테이지 메인이 스톤 로지즈였다가 존 스콰이어가 와병 중이어서 대타를 뛰게 되고 이때부터 영국 시장의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북 전쟁을 했고 승자는 펄프였다. 네. 네. 맞아요. 그 전투는 블러가 이기고 싸움은 블러가 이기고 전쟁은 오아시스가 이기고 살아남은 건 최종 승자는 펄프의 커먼 피플. 그러니까 곡 단위로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거고 아마 요 선에서 거의 이제 브리팝의 역사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블러도 그렇고 오아시스도 그렇고 이제 벌브라고 하는 좀 이질적인 밴드가 나타나더니 라디오헤드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브리팝을 그렇죠. 무너뜨려요. 맞아요. 네, 브리티시 락의 명맥은 이어지고 더 확대되지만 우리가 아는 브리팝은 해체돼요. 브리팝은 사실상 해체되죠. 그리고 그 네. 해체의 종언을 알린 게 사실은 스스로였어요. 블러는 송투를 만들고 또 이제 오아시스도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트 스케이프 앨범 이후에 블러의 앨범을 브리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랑도 연관돼 있냐면 어쨌든 이 브리팝이 영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영국 이상으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뭐 반성까지는 아닌데 어떤 맞아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미국의 그런지 시장에도 대항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네. 음악들로 블러도 오아시스도 나아가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93, 94, 95의 브리팝은 이제 종언을 고하고 네. 오히려 벌브 또 특히 라디오헤드가 이끄는 물론 다시 이제 콜드플레이로 넘어가면 또 브리팝의 일부 요소가 또 개성이 되지만 네, 뭐 악티몽키스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라디오헤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괴물이 나타나서 이 시절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초라하게 만드는 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 한나라의 역사책은 왕조가 끝났다고 해서 책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라디오헤드는 그런 의미죠. 맞아요. 왜 염세적인 평론가들이 있어요. K-POP 얘기하다 말고 자기는 좋아서 평론 시작했으면서 에요 이놈 웃고 저 이쁘게 생긴 애들 춤이나 추게 시키는 거 금방 망하겠지. 자꾸 이런 소리 하거든요. 네.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브리팝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고 훨씬 많이 팔았고요. 맞습니다. 변형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네. 네. 그리고 영국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의 또 그 저변을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영국은 워낙에 딥한 역사가 있고 네.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고 그야말로 우리는 주변부에서 치고 들어간 틈새 시장의 역사인데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브리팝을 생각하면서 케이팝을 떠올린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기는 합니다. 생각해봐 주세요. 네. 자, 포스트 브릿팝이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밴드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팀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슈퍼그래스? 네. 왜죠? 뭐 그냥 저는 브리팝이 블러와 오아시스만의 씬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그럼요. 우리는 펄프도 얘기했고 네. 말하고 네. 싶어요. 그리고 슈퍼그래스의 온라인 역시 뭐 가장 끝자락에 있지만 네. 브리팝이 그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브리팝이라는 거는 우리 첫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비틀즈와 킹스의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독특한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라디오헤드는 그걸 뛰어넘어서 비틀즈와 비견되는 위치까지 갔잖아요. 완전히 또 새로운 방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 바로 전이죠. 그 전 단계에 네. 어떻게 보면 브리팝의 마지막을 예, 달궜던 밴드로서 슈퍼그래스를 한번 떠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터너티브 락을 끌어안았던 마지막 그렇습니다. 브리팝 네. 주자들 중에서 네. 슈퍼그래스는 적당한 셀렉션입니다. 모르셨다면 All Right이 제일 쉬운 접근입니다.
저는 이 팀을 이렇게 부르죠. 못생긴 원 디렉션. 이게 극찬일 수도 있는 게 네. 저렇게까지 사람을 흥미롭게 만드는 젊은 락밴드가 된다는 게 되게 네. 예,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예, 헨슨이 처음에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들은 장난으로 저 정도 만들어 보든가. 네. 맞아요. 예, 음밥은 불후의명 곡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영국이 그런 의미에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미국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종과 지역에 치중하는 그런 성향의 탓이 있겠죠. 뭐냐면 장르의 진정성과 그거의 오리지널리티와 어센티시티를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힙합은 흑인 음악은 흑인이 안 하면 안 알아주지를 않는다든지 마이클 볼튼 좋아하면 혼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그걸 무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죠. 어센티시티라는 걸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데 반해서 결계를 치죠. 영국은 그게 없거든요. 네, 영국은 뭐 다양한 어차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 장르도 아닌데 내가 뭘 어떻게 섞든 그건 나에게 달린 문제지 이거를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음악하면서 지나치게 장르주의에 민감한 사람들이 답답한 부분이 사실은 그겁니다. 네. 왜 미국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집착하는 장르에 대한 그런 어떤 정의나 진정성을 왜 우리가 굳이 답습을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뮤지션 당신 자신한테 왜 물어본 흔적이 없냐. 아 그렇죠. 예. 그랬으면 저 정도까지 어센틱한 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락과 팝, 뭐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 이런 식의 이분법을 지나치게 많이 승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 이 브리팝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 2주 동안에서 결론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비틀즈를 위시해서 슈퍼그래스까지 오기까지 모든 위대한 영국의 락 밴드는 락 그룹이자 보이 그룹이었어요. 보이 밴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네, 예. 이거를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아요. 무슨, 이건 진짜 어디 가서도 하지 않는 말입니다. 예, 무슨 아티스트 바깥에 무슨 매력이 있죠. 네, 예, 이거 봐요. 90년대 말부터 하거든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저 자기 이름 어딘가에 써가지고 무대에 오르는 거. 네. 슈퍼그래스는 95년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써 있는 티셔츠 입고 있어요. 이거 보이밴드잖아, 보이밴드. 별로 다르지 않아요. 비틀즈도 보이밴드예요. 비틀즈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이밴드죠. 그러니까 보이밴드의 1번 원형이잖아요. 맞아요. 예. 브래드 앤더슨은 아이돌 아니었을까? 섹시하다고 좋아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아이돌 성향에 가까운 게 브리팝의 특징인데. 네. 이게 저는 브릿팝과 브리티시 락의 독특한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저만의 결론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가 한국에는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도 그렇고요. 있고요. 그게 제일 많이 티나는 건 미국이랑 인도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이해하는, 다 좋아하는 전통 장르가 있어요. 멕시코의 레지오날도 우리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년 된 음악, 백년 된 음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이돌인 거예요. 영국은 그 뼈대가 락이고 맞아요. 그 락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움직이다 보니 최초의 가장 젊고 천재적인 친구들이 보이밴드 역할을 같이 하더라. 네. 아하, 이런 발견.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덜 무식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다고 내가 뭐 틀려먹는 사람인 걸 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됐어요.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뭐 이 정도면 고해성사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2주 동안 특집 해줬으면 됐다. 알고는 있었다고요. 네. 비틀즈는 어떤 의미였을까? 아니, 보이존이나 테이크댓은 뭐 저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였을까? 전혀 영국에서. 아니죠. 사실은 같았구나. 네. 왜? 락은 그런 의미니까 영국에서. 그 이후의 락 뮤지션들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이언파크 에이터하고 많이 얘기했던 악팀 몽키즈를 얘기하는데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원칙이 돼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에요. 네, 참회와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그런 기회를 들었다니 네, 무한한 영광입니다. 2주 동안 김원대 평론가와 추석 특집 브리팝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케이팝을 들고 다다다음 주에 만나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24년 9월 추석 시즌의 Amplified 팟캐스트였습니다. 스웨이드의 프론트맨 브래드 앤더슨은 브릿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아니어도 스웨이드를 구분하는 데 쓸 수 있는 말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지 슈게이징, 얼터너티브, 포스트펑크, 글램락, 그리고 매드체스터. 이 많은 특성들은 후대에 한두 가지씩 참고용으로 쓰이고 전세계 어딘가에 있는 밴드들이 그 흉내를 냈겠지만 그 많은 특성을 한꺼번에 보여준 아티스트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시절 맨체스터만 가지고 있던 매력을 요즘 세대들도 찾아다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끝. XSFM입니다. MPFD